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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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당한 느낌이에요, 완전히. 난 나 다칠 거 생각 안 하고 감정 가는 대로 솔직히 했기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에? 나 이제 너한테 안 속아. 나 너 이후로 여자 믿을 수도 없고 무서워서 여자 사귀지도 못해. 같이 잘래? 여자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좀 사랑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남자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앞선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한 명, 여자랑 좀 틀리게 한 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명을 봐주고 거기서 한 명을 고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했었고 되게 많이 힘들었던 사랑들이 많았는데 내가 정말 그 순간 그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 끝까지 매달릴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고요.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는 시작은 둘 중 한 명이 용기 있는 자가 잡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내가 가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래서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남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행복의 어떤 절대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이 말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인생은 쇼와 같다. 사랑은 쇼의 클라이막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을 맛보지 못한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죠. 사랑하기 좋은 계절 가을, 10월 기획 시리즈로 만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새롭게 쓰는 스탄발의 연애론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커플은 되게 점유적으로 막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뭔가 식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고. 내가 왜 1분 1초라도 안 보면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런 거. 과격한 사랑을 좀 했어요. 제가. 또 멋있어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내가 또 뭐 좀 되는 것처럼. 세상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정열적인 사랑이다. 열정적인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눈 밖으로 멀어지고 세상 모든 소리가 귀 밖으로 밀려나며 오직 사랑의 불길만 미친 듯이 타오르게 된다. 사회적 신분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목, 단 하나뿐인 목숨마저 하찮게 여겨지는 마법이 바로 열정적인 사랑인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취미로 하는 사랑이다. 1760년경 파리는 온통 이 취미적인 사랑에 심취해 있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사랑이다. 아무리 메마르고 우울한 사람이라도 16살이 되면 가슴 속에서 이런 사랑이 샘솟아오르기 마련이다. 네 번째는 과시적인 사랑이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사랑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육체적인 쾌락이 커지면 밋밋한 관계도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상대에게 버림을 받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것은 과시적인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신이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낭만적인 아픔에 젖는다.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격렬한 정열이라고 믿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애 자체가 사랑이냐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시발이면서 사랑의 조율, 예를 들면 사랑의 준비 단계 이것일 수도 있는데 연애 자체를 이제 사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계속 아프고 싶어요. 잘치브로크의